해보겠습니다. 데스펠리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유관이다 권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역시 원광대 원탑 대전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나요? 잘 안 보이시죠, 솔직히.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뒤에 계신 분들도 즐기실 수 있게 힘낼 테니까요. 함께 끝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3일씩 준비해 오셨죠? 은빈이 지금 지금 패스하시려고. 저희 이승우 씨가 행시의 달인입니다. 그래서 또 원강대로 또 3일씩 안 들어올 수 없죠. 자,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운 띄울게요. 자, 하나 둘 셋. 원하세요 여러분들, 송민호 군의 애교. 보고 가야죠. 사전에 얘기 좀 해줘요. 그리고 3일치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잖아요. 사전에 얘기는 어떻게 보고. 네, 애교 같이 하나 둘 셋. 카메라가 나갔는데 여기서 뒤에서 보셨을 때 좀 타이트하지 않았어요. 카메라. 네, 카메라 가면 조금만 타이트하게 줌. 안 돼. 다음 하나 둘 셋. 광주 사투리로 김진우 애교 보고 싶으시죠? 자, 하나, 둘, 셋. 전라도. 아, 사투리 얘기 한 번만 써봐요, 국경이. 아, 죄송합니다. 사투리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? 부산만 생각이 안 나요, 지금. 아니, 본인의 고향 사투리 까먹었다고요? 잠깐만요. 누가 한 명 쳐주면 안 돼요, 전라도 분이? 아따, 뭐라고요? 오케이. 아따로. 자, 애교예요, 하나, 둘, 셋. 누가 좋아하니? 아따. 야. 귀엽지. 죄송합니다, 나 귀엽지. 아, 너무 귀엽구만. 죄송합니다. 그냥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. 둘, 셋. 배가 남아있죠 여러분들. 뭔지 다들 아실 것 같지만 배를 띄워주세요. 자, 하나 둘 셋. 네. 우리 대박 귀여운 막내 승윤이 얘기 안 들었어요. 대박 귀여운 막내 승윤이 얘기 안 들었습니다. 애교 발바되면 바로 다음 곡 틀어주세요. 아니, 바로 가면 안 되죠. 바로 분위기 가요? 이어서 가야 됩니다. 아, 이어서 가야 돼.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애교. 그다음에 바로 앉으시면 그다음에 앉으시면 안 되나요? 해주세요.